진철이 형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진철이 형 스타일 많이 연구해가지고 본선에서 진철이 형 만나면은 꼭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두세 달 됐는데 대회 예선에서 제가 한번 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 꼭 복수를 하도록 할 거고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각선으로 두 선수의 진영이 놓인 채로 경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11시 쪽 대란의 모습, 한승혁 선수 1승 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시 쪽이 바로 주진철 선수, 보라색 저그. 네. 주진철 선수가 원래 쓰던 뭐 스타크래프트 사이드라든가 뭐 코리아 사이드 이런 아이디가 아니라 지금 사이드 레전드로 들어왔어요. 네. 사이드 레전드. 예.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네. 아니 뭐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 네. 사이드라는 그 아이디 자체는 그 주진철 선수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그 아이디 아닙니까? 그 아이디에 어떤 전설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나온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배경은 아니었죠. 그런 것들도 뭐 그 아이디를 만들게 되는 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용호 선수와 그 주진철 선수를 비롯한 그 몇몇 프로게이머들이 과거에는 웨스트에서만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에 아시아에서 그 아는 형들이나 뭐 그런 분들하고 이제 연습게임하고 막 그러면서 재밌게 논다고 하는데요. 그 클랜, 길드라고 하죠. 스타크래프트에서는 그 길드가 레전드입니다. 그래서 아하. 조용호 선수는 초짜 레전드라는 아이디를 초짜 언더바 레전드라는 아이디를 아시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레전드가 붙었다는 예. 사이드 레전드도 예. 역시 같은 그 길드의 이름이겠죠. 예. 단어만 놓고 저는 그냥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 자, 24강이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께 그 명단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홍진호, 김현진, 한승혁, 주진철, 김성재, 베르트랑, 나도현, 김정민, 변은종, 서지훈, 변길석, 이병민, 심소명, 오상봉, 박성준, 최현성, 조병호, 김한중, 나경보, 박용욱, 이재항, 최인규, 장진수, 강도경 선수. 이 중에서 이제 반만 바로 메이저리그로 가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24강 안에 들은 지금 신인들이 전부 다섯이거든요. 예, 테란 셋, 저그 둘 이렇게 전부 다섯인데 이 중에서 만약에 한승혁 선수가 주진철 선수를 이번 경기에서 꺾는다면은 이 대거 등장한 신진 중에서 제일 처음 메이저리그의 땅을 밟아보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이런 그 이병민, 그다음에 오상봉, 박성준, 심소명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보고 있겠죠. 조병호 선수와 전태규 선수가 와서 지금 예. 주진철 선수를 격려하고 있는 중이네요. 크로토스 형제들이네요. 네, 한 선수는 시드 배정을 받았고 한 선수는 지금 23강 안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조병호 선수는 8월 21일 다음 주 목요일 김철민, 이승원, 김동진이 진행하는 목요일 스타리그에서 이제 마지막 경기 김한중 선수와 경기를 하네요. 네. 조병호 선수는 상당히 이 대회에 기대 중인 것이 마지막 경기 장진남 선수를 크로토스 킬러 악마 저글링 장진남 선수를 2대0으로 이기고 올라왔어요. 자, 말씀드린 순간 가스러시 들어왔어요. 주진철 선수의 가스러시가 약간은 페이스가 말리는데 1조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승엽 선수는 그 SCB를 바로 가스통에 우클릭을 해주면서 그 리파이너리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 의도가 있었다는 건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가스러시를 당하면 좀 타격을 입을 빌드오더를 선택을 했다는 것이겠죠. 그렇겠죠. 예.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뭐 가스러시 하거나 말거나 테란저들은 가스러시에 대한 그런 그 압박감이나 그런 것들이 프로토스보다는 좀 덜합니다. 저그에게 당할 때요. 그래서 그런지 그 타이밍을 조금 뺏긴 것을 만회하기 위한 것인지 머린들이 좀 나가봅니다. 한승엽 선수. 이거 오버로드와 마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오버로드 마주치지 않네요. 센터 지역 예. 오버로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주치게 남았어요. 예. 야, 이거 한승엽 선수가 플랜지트리에서 보통 많이 게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티가 팍팍 나고 있죠. 분명히 여기쯤 지나갈 거야. 예. 노래 중에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노래가 또 생각나네요. 옛날 노래입니다. 김동민한테는 모를 만한 노래. 이승원에서라 알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예. 모른 척 하고 있을 뿐이지요. 네.
한승엽 선수의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스타팅 자체는 주진철 선수에게 유리합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대각선 방향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일단은 한승엽 선수가 순수 머린과 그 다음에 매딩반으로 구성된 병력으로 이까지 다가와서 타이밍을 잡고 저 두 번째 해처리를 파괴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탱크를 통해서 차라리 앞마당 언덕 쪽에 있는 확장기지에 있는 드론들을 노리고 해처리를 노려주는 편이 어떻게 보면 또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앞마당 확장 성공, 그리고 중간 지점에 해처리하는 또, 모두 해처리 3개. 블록버스터 저그, 기반을 다지네요. 그렇죠. 저그가 없어요. 뭐든 주진철 선수는 생각하고 있는 유닛을 생산할 때, 대부분의 이제 게임을 지켜보는 매니아 분들이나 이제 해설자의 입장, 뭐 이런 입장에서 좀 지켜볼 때, 예상보다 훨씬 많아요. 드론을 뽑아도 그렇고 저글링 뽑아도 그렇고 러커를 뽑아도 그렇고 참 블록버스터 저그라는 닉네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럽네요. 그 물량 많이 생산하는 거. 히드라 리스크 대응으로 가닥을 잡아나갑니다. 그 전까지 게임 운영 또한 상당히 잘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물량이 뒷받침만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자, 골리앗과 벙커의 잔해를 넘어서 가고 있는 머리 메딕. 뒤편 캠프링과 동시에 드론 향해서 사격. 잠깐 또 일을 못하게 합니다. 글쎄요. 압박의 측면에서 나온 것은 분명히 좋습니다만 실질적인 이득은 그렇게까지 크게 볼만한 그런 타이밍은 아니었죠. 네. 일단 러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 타이밍을 잡기가 뭐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팩토리가 하나도, 그니까, 아카데미에서 그 스팀팩 개발이 완료가 되기도 전에, 팩토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한승엽 선수가 저측에 팩토리를 방금 보여준 것은 상대방은 분명히 3 해처리일 것이다. 3 해처리는 레어테크가 늦다. 고로, 뮤탈리스크가 나오든, 러커가 나오든, 지금 컴셋 한번 사용하는 건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철 선수 저글링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시 쪽을 경유해서 12시 쪽을 지나가는데 딱 마주치겠네요. 또 네, SCB가 정확하게 마주칩니다. 네. 굉장히 정석적이죠 지금 한승엽 선수. 네. 네, 어느 하나 뭐 굉장히 특징적이다 혹은 기발하다 이런 부분이 없는데 경기 자체는 참 매끈하게 이끌어나가면서 짐레너스에서는 이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한승엽 선수의 사이언스 배슬이 나오는 순간 그리고 혹은 사이언스 배슬과 함께 탱크가 조합이 되는 그 순간에 분명히 한승엽 선수는 공격을 위한 그 움직임을 잡을 거거든요. 네. 그 시간까지는 별다른 교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 스타포트 반짝이는 것은 또다시 드랍시 활용한다는 거겠죠? 사이언스 포슬러티가 올라갔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메스 생산인가요? 자, 이 드론 또 해처리 펴러 가는 거겠죠? 커맨드 센터입니다. 와, 커맨드 센터로 빈집 터리를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막는 플레이를 하네요. 자신의 멀티 타이밍까지도 보여주는데 아, 이거 한승엽 선수 자신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저그리 러커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진철. 네, 분명히 주진철 선수 커맨드 센터 봤으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여줄 텐데요. 사이언스 배슬은 나온 것 같아요. 네, 사이언스 배슬이었습니다. 서서히 좁혀 들어가고 있는 주진철 선수. 역시 해처리 숫자가 꽤 되니까 많이 나오는군요. 예, 또 저글링 러커인가요? 저글링 러커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한시 쪽 확장 시도 주진철. 예, 에볼루션 챔버를 좀 빨리 지은 것으로 보아서는 히드라 러커 체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까지의 체제 자체는 뭐 저글링 러커네요. 이후에 저글링을 상대방과의 교전에서 어떤 소모를 준 후 그 남는 인구 수는 히드라로 채우겠다 이런 의도의 가능성도 있고요. 네. 아, 이건 뭐 완전 대놓고 플레이를 하네요 한승엽 선수. 이거는 테란의
완벽한 그 정석 플레이입니다, 지금은. 네. 꾹 참으면서. 예. 야, 지금 저렇고 어떻게 하려고 지금 벙커 하나 뭐, 방어타워 하나 없이요. 자, 깊숙이 깊숙이 차근차근 걸어가기 시작하는 진서 선수. 이번에는 한승엽 선수 경력이 너무 많죠. 컨트롤러 그 꼭을 하지 못할 만큼 많죠, 지금은. 자, 순식간에 밀고 들어가고 있는 주진차 선수. 그런데 나 입구가 좁아요. 예. 나와서 펼쳐져서 저, 러커들을 뭐, 1점차 해주고 이럴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빈 벙커. 주진철 선수, 그러면서 한식쪽 확장 성공. 가까이 달려들면서, 엉켰는데요. 자, 탱크 집중 공격. 탱크 결국 파괴됩니다. 길목까지 들어와 있는 주진철 선수, 다시 한번 걸어. 주진철 선수, 손해죠? 왜 싸우죠, 지금은? 아. 분명히 주진철 선수, 예, 뭐, 정면 돌파 좋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머리인 메딕이 저렇게 하기킨으로 쫙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괜히 들어가다가 상대로, 머리 하나 제거한과 동시에 자신의 러커 셋을 잃었죠. 하는 경로 체크됩니다. 자, 7시죠. 한승엽 선수의 수가 나오네요. 네, 처리 짓지 마. 이거죠. 취소가 아닌 듯한데요. 뭘 지금 깨졌죠, 지금은. 예, 깨졌어요. 뭐를 지금 선수. 신경 쓰느라고. 지금 저 병력이 와도 타고 그냥 가버리는 건 아니네요. 병력을 이동하느라고 해처리를 취소하지 못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한식 쪽도 발견을 했거든요. 예. 한승엽 선수가. 야, 이러면 한승엽 선수 본진 쪽으로 나올 만한 예, 타이밍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한승엽 선수 벙커 같은 경우는 좋은 위치에다가 하나 정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아, 주진철 선수 오늘 플레이는 지나치게 힘에 의존하는 플레이예요.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기민한 플레이, 정말 날카로운 플레이가 보이지 않고 오늘 왠지 유닛, 다수의 유닛에만 의존하는 플레이가 보이는데 그 결과 이런 식으로 드랍십에 지속적으로 시달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닛 규모를 과신하게 되어서 무모한 공격까지도 하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자꾸 나오게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병력의 이동이 너무나도 잘 걸리고 그다음에 병력의 이동을 한승엽 선수가 어느 정도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 언덕까지 지금 언덕 밑까지 자리를 잡게 된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이중 공격이에요. 이중 공격. 지금 본진 안에 머리인과 메딕 이렇게 들어와 있고 언덕 밑에 언덕 확장기지 밑에도 병력이 이동돼 있거든요. 이거 탱크 다 잡혀도 머리 메딕 지속적으로 컨트롤 해주면 히드라 러커로 저 병력 잡아내기 진짜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사이언스 배틀이 고스란히 쌓일 수 있게 상대방의 본진 지역에 있던 스파이어는 파괴시킨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후부터는 한승엽 선수의 완벽한 페이스네요. 그러니까 스파이어가 파괴되었다는 의미는 이후로도 계속 드랍십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승엽 선수가 공격 병력의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많은 선택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은 한승엽 선수의 어떤 그 앞마다 확장 이지에 대한 타격을 주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동하는 병력에 대한 예, 병력을 확실하게 몰살을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은 주인철 선수 힘들어요. 한승엽 선수 진짜 과감한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뭐 펑크니 있던 말던 일단 부딪히고 보죠. 타이밍을 뺏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한승엽 선수는 아는 겁니다. 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주진철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거 참 좋은데 벙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탱크 두 기가 벙커를 하나 끼고 뒤쪽에 있습니다. 근데 병력은 많네요. 앞마당 월피저까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글쎄요, 주진철 선수가 공격은 들어가 봅니다만은 벙커가 뒤에 쏘 있어요. 탱크 있고 머린 있고요. 머린 계속 보충되고 탱크가 보충되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진짜 힘드네요 지금은. 이 해처리 또 파괴됩니다. 야, 한승엽 선수 진짜 잘하는데요. 그때 그 소울팅 선수들이 그렇게 극찬을 할 때까지만 해도 방송될 때 확실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 오늘 주진철 선수와의 일전에서 컨트롤이면 컨트롤, 게임 운영이면 운영,
모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펜시브 매트릭스 걸린 머리는 앞으로 달려가면서 또다시 해처리 집중 공격하고 있는 한승엽 선수. 아니 뭔가 좀 확실하게 이거 버로우도 못하... 자 뭔가 특징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항상 히어로 유닛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어로 드랍십이라든가 뭐 히어로 뭐 사이언스 배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한승엽 선수는 그게 없습니다. 골고루인데 진짜 게임을 세련되게 이렇게 이끌어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굉장히 깔끔한 경기 운영을 하면서 주인철 선수가 뭔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스타일리쉬한 이 주인철 선수가 힘을 못 쓰는 그런 좀 결과가 나오네요. 아 체력 30 남은 해처리가 앞마당 쪽, 앞 언덕 쪽에 놓여 있고요. 한승엽 선수는 본진에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최근에 스타일리스트라고 불리는 정말 뭐 강력한 공격력이나 뭐 날카로운 게임 운영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선수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잘하는 선수들이 두각을 드러내는 추세죠. 네. 컨트롤도 잘해야 되고 게임 운영도 잘해야 되고 상대방에 맞춰가는 플레이 또한 상당히 잘해야 되고요. 주진철 선수는 오늘 플레이가 맞춰가는 플레이가 없어요. 네. 그냥 스타일을 잘 살린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잘 살려서 한방 제대로 팡 터뜨리면 주진철 선수를 이길 만한 테란 유저 거의 없다고도 보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 한방이 안 터집니다. 왜냐하면 한승엽 선수가 그 타이밍을 너무 잘 알고요. 분명히 아까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인터뷰에서 그런 소리 했지 않습니까? 정말 진철이 형 친한 형인데 연구를 해갖고 오겠다. 연구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런 이게 것 같네요. 연구 결과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향에서 어떤 맵에서 어떤 식으로 해처리를 피느냐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분석이 된 듯한데요.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안 나갈 때는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예. 자 한승엽 선수 이번 경기 잡아내면은 메이저리그의 이윤열 선수에 이어서 또다시 한 명의 테란 유저를 추가하는 것인데 그것이 신예, 얼마 전에 어바웃스타크에서 소개된 신예란 말이죠? 예, 예. 지금 메이저리그급의 대정전 능력은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철 선수 예. 거의 승기를 잡은 셈이네요. 지금 어려운 능력이 예. 상대가 안 돼요, 지금은. 자, 이거 탱크 포격 한 번이면은 해처리 파괴가 돼야 될 텐데요. 예, 지금은 드론을 잡고 있죠. 예. 아, 그동안 해처리가 많이 체력이 회복이 됐어요. 예, 파괴되지 않습니까? 예, 안 맞았어요, 사실 그 전에 해처리. 자, 그리고 또한 마지막 해처리. 이 지역에, 이 지역까지 컨트롤 해줄 만한 여유가 있다는 거. 야, 한승엽 선수 진짜 맵을 보는 능력이 뛰어나네요. 대규모의 병력들이 진출할 때 대부분의 유저들이 그것을 일단 신경 쓰지 이쪽을 않습니까? 신경 쓴다는 얘긴데? 예, 자리를 잡고 저 지역에서는 러커 1.4 컨트롤 해주고. 아, 정말 해처리가 민망해요. SC가 이렇게 보고 있죠? 참, 그, 저, 머린과, 머린의 대규모 병력이 자리 잡음과, 그 다음에 머린의 소규모 병력이 공격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네.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이 진짜 절묘하네요. 자, 이 길목에 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그러니까 머린 병력들 대규모. 야, 저 길목엔 왜 있었죠? 예, 추가 병력을 보내기 위함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대방의 병력 이동 경로를 보고, 바로 자리 잡고 시즈 모드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참네. 중심 병력이 자리를 잡고 거기를 좀 완벽하게 다듬고 나서 그다음에 상대 확장 기지 쪽으로 견제가 가기 마련인데. 예, 이거 해처리 또 깨집니다. 해처리 또 파괴됩니다. 뒤에서 러커 엄단 러커 버로우도 못 해보고 잡힐 듯합니다. 잠정 테란 지지. 경기 마무리. 신예 테란 최연성 선수 메이저 리그 진출. 한승엽 선수, 제가 왜 이랬죠? 예. 주인철 선수 표정을 보십시오. 완패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같죠, 지금은? 한승엽 선수, 이거 이번 두 번째 미켄스타 리그에서 돌풍을 예고하는 듯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 퍼펙트하게. 주진철 선수를 꺾어 메이저리그에 올라갑니다. 예, 참 한승엽 선수의 그 경기 플레이를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한승엽 선수의 스타일 자체를 무형이에요. 진짜 어느 것 하나 모자른 것도 없고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좀 그 여러분들에게 부각시킬 만하게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완벽 그 능력들이 조금씩 일정 수준 이상을 다 넘었기 때문에 어느 그 순간에 그 한승엽 선수가 승기를 잡기 시작을 하면은 그 꽉 짜여진 틀에 얽매여서 상대 선수가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압박감을 느끼겠네요. 지금 주진철 선수를 상대로도 보여준 것이 그냥 뭐 밀어붙여야 될 때
뭐 밀어붙여 뭐 테란이 대충 이 정도에는 밀어붙이더라. 이런 계산이 저 뭐 제 머릿속에도 있고 같이 해설하는 우리 김동준 해설 머릿속에 있을 텐데도 한승엽 선수를 안 나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상한 타이밍에 그 커맨드 센터 짓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파괴당하고 밀리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좀 슬슬 또 병력 모아갖고 나오고 예 이런 그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에 있어서 어느 특징을 잡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올라운드 플레이어 이런 분위기가 많은 선수가 이 한승엽 선수네요. 네, 참 한승엽 선수가 추진철 선수를 꺾고 1라운드 팀 레너스 메모리 네. 그리고 2라운드 플랜스의 사막판에서 꺾고 메이저리그가 됐습니다. 네. 한승엽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니까 소울팀 유저들이 왜 한승엽 유이테란 정말 무섭다고 평가를 하는지 그 평가를 하는지 오늘 두 경기를 보고 확실하게 저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팀 리그에서의 모습은 확실히 뚜렷한 뭐 엄청나게 강력한 테란 유저다 이런 이미지가 그다지 많지 않았었던 게 사실인데 네. 오늘은 한승엽 퍼펙트네요. 예. 네. 자, 이 24명 가운데 지금 4명의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홍진호 선수와 한승엽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 그리고 김현진 선수와 주진철 선수가 지금 마이너리그로 내려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김성재 선수와 베르트랑 선수와의 최종 예선이 있겠습니다.